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바다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 스킨스쿠버 해루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글버글버글버글 스킨스쿠버로 해루즈를 하면서 이 수중 카메라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오늘 영상에는 저의 아주 맛깔나는 차승원 목소리에 나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서양락 대리. 서양락 대리. 그럼 바로 출발하죠. Let's go. 안녕. 어제 태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잔해물들이 너무 많네요. 말미 잘 보이시죠? 뭐 이상한 것들이 떠다니는데, 그 와중에 보이는 성게 새끼예요. 아니 새끼 성게.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아담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너무 귀엽죠. 사이즈가 너무 아담해요. 버려. 별 불가사리예요. 그때 튀겨 먹었었는데 잡으려다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저 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한번 깝쳐보겠다는 거죠. 안녕, 인사하지 마. 그래도 물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이 정말 너무 장관이에요. 그래도 물이 평소에 굉장히 맑아서 잔해물들이 있어도 안이 잘 보이네요. 뭐지, 갑자기 왜 들어가지? 숨이 너무 차죠? 자, 해안 밖에서 발견한 토라게가 집을 버리고 지금 나타났어요. 살아있어요. 바로 버렸죠? 버거. 아, 지금 보시면은 잔해물들이 너무 많이 떠다니는데, 물고기도 보이고요. 생선가스 하면 맛있겠죠. 이 돌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뭐 있습니다. 뭐죠? 자, 일단 헌터팡이 지금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 보니까 일반 개는 아닌 것 같고. 자, 무슨 개일까요? 아, 이야, 돌 개새끼입니다. 아니, 새끼 돌개입니다. 간장게장 해 먹으면 정말 맛있는 개죠. 근데 너무 작네요. 일단 이 녀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게요. 왜냐면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 돌은 아니야. 다른 돌로 들어가야 돼. 그건 충분히 들 수 있잖아. 자, 헌터팡 밀어줘요. 그렇죠, 아주 잘 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돌로 들어가야 돼. 자, 이 돌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자, 물고기 생선가스죠. 소라게입니다. 굉장히 작죠. 깊숙이 사는 동해안 소라게는 굉장히 큰데 얘는 굉장히 작아서 그냥 일단 뭐 저 멀리 거죠. 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스노클링 처음이라 지금 재밌어서 그래요. 자, 말미 잘 보이시고. 자, 이 돌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자, 아우, 뭐 옆에 이상한 말미 잘 붙어 있는데. 팅. 자, 이 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과연 이 돌에는 개 한 마리 보이죠? 일반 쫄창개라 잡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꼬락꼬락꼬락꼬락꼬락. 자, 돌을 들쳐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장관이네요. 자, 이런 돌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이런 돌 들추면 무조건 있거든요. 자, 조금만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아, 없어요. 자, 뭐야. 왜 들어가? 신발 구해야지. 이 돌. 한 마리도 없어. 자, 괜찮은 돌을 찾아서 떠나던 중. 오, 괜찮은 돌이에요. 이 돌 무조건 있습니다. 아래쪽에 벌써 개 한 마리 있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또다시 돌 개 새끼가 나타났어요. 아니, 새끼 돌개가 나타나는데 새끼까지 아니고 아성체 정도입니다. 돌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잡지 마세요. 손가락 나갑니다. 도망가. 잘가. 자, 그리고 이 개, 굉장히 신기한 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여기 살면서 제가 처음 보는 개인데, 약간 타노스 같기도 하고, 그 옛날 영화 판타스틱4의 그 돌덩어리 같기도 해요. 집게 보시면 끝에 검은색으로 무늬가 있죠. 나와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해요. 너무 특이한데. 꼬락꼬락꼬락꼬락. 안에서 관찰. 안에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렇죠,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싶었는데 놔줬습니다. 아니, 한번 키워볼까? 너무 멋있는데 아니에요. 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놔주겠습니다.
스타팅. 네, 또 다른 돌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돌이죠. 괜찮은 돌이에요. 이런 돌에는 개는 무조건 있습니다. 보시면 성게 있고요. 그리고 개 있고, 그 오른쪽에 바로 물고기 있네요. 물고기 보이시죠? 망둑 종류 같아요. 자, 이 말미잘, 아삭아삭. 자, 이 돌 들춰보겠습니다. 지금 그 물속에 잔해물들이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 않네요.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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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탁탁. 불고동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근데 버려. 야, 이 조개 죽어 있지만 엄청나게 큰 조개였어요. 보시면 크기가 비교되시죠? 자, 개 한 마리 들어갔고요. 없네요. 굉장히 심해요. 제가 이날 귀에서 한 나뭇잎 세 가닥이 나왔어요. 자, 이 돌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개 한 마리 있고요. 알을 뱉네. 저 멀리 꺼져라. 자, 말미잘 색이 진짜 특이해요. 만져볼게요. 이거 만지실 때 그 독이 있으니까요. 독 좋아하는 사람만 만지는 거 아시죠? 굉장히 좋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돌이에요. 이 돌 안에 아마 돌게 좀 큰 게 있지 않을까. 없었네요. 자, 굉장히 특이한 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파도 때문에 흔들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들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형에서는 사람들이 문둥개라고 불러요. 방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확한 명칭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거미 같아요. 거미개 같은 느낌인데 다리 굉장히 길죠. 놓아주겠습니다. 못생긴 거 키우고 싶지 않아요. 자가, 엄마 모시고 와. 아, 개 한 마리야. 쏜살같이 달려가죠. 자, 이쪽에 개 많습니다. 아우 아우 아우, 개들이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쫄짱 개 좀 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나와. 엄청나죠? 엄청 크죠? 네, 바로 버리기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 돌 한번 들쳐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마지막도 아까 그게네요. 썩 저 멀리 꺼져.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안녕. 재밌게 보셨나요? 헌터 빵이에요. 하이 차오.